샬롬.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십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지를 몰랐어요. 지금 완전히 마구마구 흔들고 계세요. 진짜는 남아있을 것이고 가짜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서 열심히 해왔고 우리는 많은 수확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선교하기 참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이 흔드는 이 시대에 진짜로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MK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게 왔어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앞에 계신 우리 이 장군 같으신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을 볼 때 이게 참 이게 MK로서는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겠으며 어떠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바로 여러분의 다 큰 아들 MK로 봐주시고 아들로 봐주시고 동생으로 봐주시고 친구로 봐주실 때에 제가 지금부터 호소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그 안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의 아들의 이야기다 또 나의 형제의 이야기다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오늘 아침에 제가 긴장을 하면서 샤워실에 갔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왔어요. 이제 오늘 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제 입에서 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다 함께 짧으니까 부르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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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 역시 여기 계신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 예수에 미쳐서 80년대 사우디 중동으로 선교를 가시고 저는 홀로 사는 아버지 없는 삶을 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 또 딸들, 또 우리 같은 MK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섯 번을 전학을 다녔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간 적이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외식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상상이 가시죠?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90년대 아버지는 중동에서 오셔서 저희를 데리고 아프리카 가나라는 곳으로 그 당시 제가 14살 때였는데 가자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바나나에 속은 사람입니다. 그 바나나에 속아 또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그 음성에 속아 저는 아프리카 가나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곳에 이번에 60명의 MK들이 모였습니다. 그 MK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0년 이상이 걸려 오늘의 제가 성장하여 여러분들 앞에 아들로 형제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MK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비디오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돌을 지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15살이요. When I was 5 years old.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我从来没有认为我自己是一个韩国人，我一直都认为我自己是一个地地道道的中国人，直到我不得不去当兵，然后来到韩国。但是
这种身份对身份的理解到现在始终都困扰着我。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갔으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필리핀 음식이랑 문화에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I actually haven't put much thought into it, actually, because Korea has been my life, and I've been living here for now for 5 years, and it has always treated me well, and I want to know more about this country and the culture behind it. 디코포알람. 따따따마포. 다꾸마키시.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最困难的时候，我觉得是父母比起关心我，更关心学生们的时候吧。 한국에 나가고 싶은데 계속 필리핀에 남아 있어야 할 때, 막 친구들은 다 한국 가 있고 필리핀에서 할 것도 없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When I have to part ways with my parents because they are in the mission field and they're not always there for me when I needed them. 약간 말라리아 뽀, 아쿠아빠. Mabesel. Muti na po ako namatay. 가장 기뻤던 순간은 선교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교지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그건 제 친爱的人在一起的时候吧.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신앙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영어는 뭐, 문화라 뭐, 가시 인수냐고 뭐, 아, depression before battle, 그거는 뭐, 아쿠낭 마나미카이 비카, and also resuna, recover 뭐,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뭐. 其实我到现在都不知道我跟上帝的关系是怎样的。 虽然我知道他一直都存在，然后我一直都在努力地追寻他的踪迹。 I think my relations with God is developing. Every day I'm trying to know more about Him. 부모님의 하나님은 아는데 아직 저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바랑 나니니 월라포 아쿠난 난젠시카 보아이샤 베로디포 아쿠바날 But I still do my part. 사랑의 형태가 참 다양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저는 맹세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신 분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Love is something of passion for me. It doesn't require anything else. It's just the way it is and you accept that fact and it just becomes a driving force for you every day. 따뜻함? 친밀감?我对爱的理解是至死不渝吧。 Beauty that can be explained with words. 당장 같이 밥을 먹고 싶네요. 일단 이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같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대책을 알려준다기보다는 함께 공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위로해주고 같이 밥 먹을 것 같아요. I want to spend time with him and pray for him and I won't really ask what the problem is but I'll just be there for him whenever he needs someone to turn to. 如果遇到跟我有同样经历的人的话我会跟他讲我是如何经历主耶稣基督的然后 用圣经的话语引导他吧，就像神引导我们一样。 야야카 핑크포 nothing else. 嗯。
바로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저를 그 아들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아들이 커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아픔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통합니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낳았어요.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컸는가. 원래는 둘만 낳아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쌍둥이로 주셔서 아이들이 셋이 됐고, 아내는 피임을 도움을 받았지만 그 0.2%의 그 확률을 뛰어넘고 넷째가 태어났고요. 마지막 막내는 조심하자 조심하자 했는데 태어나서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최안나. 안나 선지자를 생각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지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안나가 안나가 아니고 애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가족은 미국에 와서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애만 낳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우리 가정 예배를 할아버지, 우리 지금 3대가 함께 그곳에 남아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용순 선교사님, 김영신 선교사님, 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를 팬데믹이 시작한 다음에 첫째 주일은 집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아도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안고 할아버지를 축복해 줍니다. 두 번째 주일은 저희가 등록한 현지 교회 가고, 세 번째 주일은 가족이 다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저희가 펠로십을 하고 싶은 교회에 가서 함께 펠로십을 합니다.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면서 한국에 저희 장인어르신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MK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싶어서였어요. 어디를 가도 MK라는 타이틀은 우리를 그 유리관에 가다두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평생 어린 아이로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6년 전이죠. 아주사에서 LA에서 아주사 대회에 8차 KWMC 대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선교사로서 등록을 하고 그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로 제가 또 섬기면서 아주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가 나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MK들은 지금 일어나서 밖에 있는 어디 채플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니야, 난 이번에 선교사로 등록했어. 난 MK가 아니야. 다시 광고가 나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MK들은 지금 나가서 밖에 있는 어디 차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또 요동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광고가 나오면 갈게요. 세 번이나 광고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예배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 MK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MK들이 약 50명 정도 모였는데 이 MK들이 다 풀에 꺾여 있더라고요. 다 풀에 꺾여 있고 앞에서는 찬양을 외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박수를 치는 것도 아주 그냥 폐잔병이 집에 돌아갈 듯이 그냥 박수를 치고 있고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왔지? 지금 저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선교사님들이 화이팅하고 있고 한데 우리 MK들은 여기서 울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싫어서 이곳을 떠나서 절에 갔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왔지? 주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저들을 깨우라. 그들은 이 유리병에 다 갇혀 있었어요. 서로서로를 얘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그들만의 사회와 그들만의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저 유리병을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요? 근데 갑자기 기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두 명, 세 명씩 손을 잡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두 놈이 손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우리 MK들은 약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MK들의 손을 잡고 갑자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두 형제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냥 그 손을 잡고 저는 한 게 운 거밖에 없어요. 운 거밖에 없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근데 제가 우는데 눈물 콧물이 그냥 눈에서 막 코에서 나오는데 얘네들은 기도 저를 계속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 날이 끝나고 집으로 우리 숙소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제 됐죠.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내일은 저는 선교사 대회 참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아니, 넌 거기 또 갈 거야.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아침이 됐어요.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선교사 대회 갈 거야. 아니, 넌 MK에 갈 거야. 밖에 앉아서 고민하며 앉아있는데 보니까 어제 그 두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두 놈을 불렀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둘 다 안 돼요. 어저께 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려준 형한테 왜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너네들이 왜 깨워줘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친구들이 또 지나가니까 안녕 인사하니 제가 너 친구니 친구래 불러 다 불러 이 부르니까 한 7명 8명이 모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과 함께 다윗의 춤을 춰드리래요. 다윗의 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일단 가서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들을 아이스크림 많이 먹였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꼬셨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가서 찬양할 때 이 형아가 먼저 뛸 테니까 형이 뛰면 니들도 좀 같이 뛰자. 아이스크림 얻어 먹었으니 어떡해요. 지들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플룸에 가서 찬양을 이제 하는 시간에 어제랑 똑같죠. 그냥 다 그냥 프리주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형이 뛰기를 시작을 해요. 뛰기를 시작하니까 뻘쭘뻘쭘뻘쭘 지들도 좀 표정을 짓더니만 다들 7명 8명이 뛰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더니만은 저게 뭐지 하면서 지들도 천천히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뜨거운 찬양을 드렸고 감사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전 방으로 왔어요. 주님 이제 됐죠? 저 이제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또 내일도 거기를 가야 된대요. 주님 왜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저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서 이질감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시대요. 아주사 대학교에 갔었을 때에 강당의 밑에 카페가 있었어요. 야외 카페였어요. 우리 MK들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갈 수도 없어요. 부모님 있는 자리에는 MK가 갈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얘들아 너네들 내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니? 다 존경하는 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MK들은요, 저희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제일로 존경해요. 진심이에요. 아이들이 다 존경하는데 상처가 있어서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꼬셨어요. 우리가 오늘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이것이 오늘의 미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존경한다고 고백하자. 아마 아주사에 계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쩌면 갑자기 뜬금없는 메시지나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어너링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그곳에 함께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3년 전에 이제 3년이 지나서 3년이 됐죠. 저는 MK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MK 한 명이지만 허리 세대로서 동생들과 아버지의 다리 역할만 해준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KWMC와 KWMF에서 첫 번째로 뉴저지 뉴욕에서 3년 전에 저희 선교 4세대 대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되게 멋진 하나의 스트래티지를 갖고 모두의 호리병들을 깨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자. 우리들이 온 이곳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 자리다. 나이가 많은 형아나 엄마 아빠에게 존대하니 존대 안 한대요. 우리가 다 같이 반말하자. 나이가 20살, 25살 많은 목사님 MK에게 어린 여동생들이, 남동생들이 오빠, 형 하며 같이 말을 넣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에 다시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그곳에서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비디오 하나 볼까요? 그 당시에 있던 비디오 동영상인데요. 짧습니다. 이번 4세대 선교 대회에 와서 처음에는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왔지만 와서 설교를 듣고 많은 선배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화이팅!
이 대회를 통해서 KWMK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그 오가나이제이션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단순한 선교에 대한 웨이브, 무브먼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선교사님을 끝까지 어너링 해드리자.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 잘못이 아니다. 우리 MK까지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던 후원교회와 오가나이제이션들의 잘못이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너링 해드리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업고 부모님들과 함께 끝까지 가자. 두 번째,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말자. 절대로 경쟁하지 말자.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정치의 모습이나 그 누구의 인플루언스를 받지를 말자. 세 번째, 서로 조종하지 말자. 이러한 약속들을 해서 처음으로 세 명의 파실리테이터라는, 우리 모임에는 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그냥 섬김이들의 모습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7명의 파실리테이터들이 있고 또 약 25명의 카운슬 멤버들이 있는데, 카운슬 멤버들은 기도하며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파실리테이터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이곳에 들어오고 나간 것 또한 투표가 아닌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이 모임을 갖고 가자. 이렇게 되니 우리 안에는 경쟁을 하는 것도 없고요, 나타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안전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모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님들의 지원과 지도가 필요해요. 앞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KWMK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제 후원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할 것이 많이 있다면 많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남아있고 살아있고 이끌어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가져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차 KWMC가 열리고 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소외됐던 MK 세대들이 이제는 신앙계승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MK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포지션은 너네들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같이 융합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복음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복음을 나 혼자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미친 듯이 세계에 나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희는 그것을 이 머리로 받아서 부모님의 그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낸 우리는 부모님들과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연합과 하나됨을 잘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대장이세요. 다 장수들이세요. 너무 강해. 안 그런가요? 너무 강해. Everything you want to be the first. You want to be the best. 근데 주님은 You want to be the first가 첫째가 아니라 하나, God wants you to be one. 하나됨을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 성찬식을 할 때도 그 메시지는 하나됨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그 나쁜 종교에서도 어떤 피를 가지고 한 어떤 의식을 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한 의식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되는 의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됨을 도전합니다. 하나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성격이 맞지 않다고요? 그분은 너무 강하다고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정치가 약간 다르다고요? 색깔이 틀리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분의 베이스와 인텐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됨을 호소합니다. 저에게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여기 와서요. 호텔에 자는데 꿈을 꿨는데 키 뭉치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키 뭉치가 동그래서 그 안에 키들이 걸려 있는데 키의 모양과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건 키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어떤 거는 무슨 심카드 같이도 생겼고요. 어떤 거는 조각, 플라스틱 조각처럼도 생겼고요. 어떤 거 키처럼도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요. 들어가면 이것도 다른 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열려요. 다른 문이 있더라고요.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키가 바로 MK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단순한 건 있어요. 열정으로 단순함은 있는데 우리 MK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너무나 다른 생각과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게 키 모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제가 일하는 그 퍼즐 조각은 조그만 조각인데 그곳에서 필요한 그 열쇠를 우리 MK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12가지 영역으로 일하는 그곳에서의 영역에서도 MK들이 어쩌면 그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됨을 이뤄낼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를 이뤄낼 때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호소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래. 절대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왠지 아세요? MK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비가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칠 때에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준비하시고 갖고 오셨던 모든 영역을 우리 MK들이 그 영역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말라기에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가서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가 될 때 그 땅을 축복하신다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MK들과 우리 MK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새로운 선교 파라다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어디 가서 더 뭘 바랄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의 성공 잣대는 앞으로 제가 커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진정 아빠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존중하고 존경할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아버지들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저를 존경하고 저 또한 이 세상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벌써 승리하셨다니까요. 미리 축하드려요. 이제는 저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이 세상에서 선교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요, 아비 세대가 걸어온 길이 맞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우리한테 있어요. 싫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걸어오신 길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에 실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또 이미 갑절에
영을 허락받은 엘리사처럼 기도와 소명으로 다시 도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